8일 나만의 아이돌을 픽한다. 스타 투표 웹서비스 아이돌 픽에 따르면 위클리 이수진은 11월 1주자 위클리에 여자 아이돌 개인 부문에서 36,018표를 획득해 1위를 차지했다. 이는 모든 부문을 통틀어 최다 득표다. 강다니엘은 남자 아이돌 개인 부문에서 33,541표를 얻어 정상을 거머쥐었다. 이어 엔하이픈이 신인 부문 13,158표, 에이스가 남자 그룹 부문 11,462표, 브레이브걸스가 여자 그룹 부문 1,715표에서 인기를 과시했다. 위클리 투표 2주치를 합산해 진행하는 61회 서대문 전광판 이벤트 결과도 비슷했다. 강다니엘은 남자 아이돌 개인 부문에서 57,417표를 얻어 최다 득표 주인공이 됐다. 위클리 이수진이 여자 아이돌 개인 부문 44,948표로 뒤를 이었다. 또 엔하이픈이 신인 부문 29,972표, 에이스가 남자 그룹 부문 21,962표, 브레이브걸스가 여자 그룹 부문 3,335표에서 1위를 차지해 전광판에 등장한다. 해당 아이돌들의 순위 영상은 오는 11월 12일부터 11월 14일까지 3일간 서울 5호선 서대문역 사거리 1번 출구 박신한은행 건물 초대형 옥상 전광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수 강다니엘이 최강 댄서로 선정됐다. 8일 나만의 아이돌을 픽한다. 스타 투표 웹서비스 아이돌 픽에 따르면 강다니엘은 아이돌 댄스 서바이벌 프로그램 나가면 우승할 춤신춘왕은 을 주제로 한 스페셜 투표에서 31,418표를 획득해 1위를 차지했다. 이번 투표에는 총 42,025표가 모인 가운데 강다니엘은 약 75%인 31,418표를 얻었다. 이로써 강다니엘은 11월 1주차 위클리 투표와 61회 서대문 전광판 이벤트에 이어 총 3관왕을 달성했다. 실제로 강다니엘은 뛰어난 춤 실력으로 유명하며 최근 엠넷 스트릿 우먼 파이터 진행자로도 활약해 다재다능함을 뽐냈다. 원탑 가수 강다니엘이 독보적인 클래스 루이비통 광고에 떡인 스타에 선정됐다. 익사이팅 DC는 지난달 31일부터 11월 6일까지 독보적인 클래스 루이비통 광고에 떡인 스타는 라는 주제로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강다니엘이 12,156표를 받으며 1위를 차지했다. 강다니엘 뒤로는 방탄소년단 진, 엑소 세훈, 방탄소년단 정국, 박지훈 등이 자리했다. 한편 강다니엘은 너와 나의 경찰 수업에 출연한다. 가수 강다니엘부터 하성운까지 아이돌 픽이 최회전 투표 이벤트를 시작했다. 나만의 아이돌을 픽한다. 스타 투표 웹서비스 아이돌 픽 측은 2021 아이돌 픽 최회전을 시작했다며 2021년 아이돌 픽 최아이돌을 가리는 투표에 많이 참여해달라고 공지했다. 지난 1월 10일부터 11월 7일까지 아이돌 픽에서 진행된 투표 등을 통해 전광판 이벤트를 받은 아이돌들을 대상으로 한다. 후보 총 31명 그룹 13, 개인 18. 투표 기간은 11월 8일부터 11월 21일까지다. 1위를 차지한 아이돌은 한 달 동안 서울 홍대입구역 조명 광고 주인공으로 자리한다. 또 댓글 이벤트도 개최. 팬들이 남긴 댓글 중 채택된 댓글은 1위 아이돌의 지하철 광고 문구로 쓰일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아이돌픽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